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이 상품이요? 어우, 구매 고객님께 한 개씩 통, 아니, 한 개씩, 한 개씩.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예. 어우, 구매 고객님께 이렇게 한 개씩 랜덤으로 드린다고 합니다. 몇 개요? 하나, 둘, 셋. 아홉 개잖아요? 열 개잖아요? 어우, 그럼 10번까지 있나? 네, 자, 보겠습니다. 여기는, 예, 제가 구리시 토평동에 위치한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소개하는 아가들은, 매니아방에서, 맞아요, 무역, 수출로만 판매를 했던 아이들인데, 그 얘기는 내가 잘 사서, 예쁘게 번식도 하고 자구도 떼고 구매도 해서 키웠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그분들이 못 오잖아요. 그래서 가시와 다육이 대표님한테 의뢰를 해서 구독자님께 좀더 저렴하고 좋은 상품 소개해 주세요라고 해서 구성된 상품들, 구성된 아이들. 아, 말도 잘한다. 자, 에보니, 여기 이름이 다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몇 개예요? 네 개. 1번. 어휴, 세상에. 자, 에보니금, 프랭크, SP, 골드스톤, 랜덤 서비스는 받죠? 가격 결제 10만원 하시면, 얘에다가 랜덤으로 주는 아이 하나 더 추가하면, 어떻게요? 어우, 세상에, 다섯 개가 10만원이요? 어머, 세상에, 괜찮네. 그죠? 예, 자, 다섯 개가 10만원이니, 얘가 1번 세트예요. 사진요? 자리가, 이렇게, 아, 이거 잘 됐네, 아이고, 잘 됐네. 이렇게 하고, 랜덤으로, 아까 조금 전에 제가 10개 숫자 셌던 아이, 그 중에 하나가 갑니다. 그리고, 빨리 결제하셔야, 내가 2번으로 딱 가는 건데, 만약에, 1번이 나갔어요. 그러면 1번 다시 하나 주세요. 아이, 땡. 한 세트씩만 되어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기가 작아요? 땡. 이 정도, 이렇게 떼글떼글하게 굳히기까지는 시간이 최소한 3, 4년 이상. 이제 우리 매니아님들은 그런 거죠. 큰 분해 하지 않고 작은 분해, 우리가 말하는 묵혔다는 표현이죠. 자, 됐죠?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2번. 어우, 세상에. 연꽃말이야, 홍시. 곰말이야, 마왕. 어유, 어유, 좋은 것. 잠깐만요, 잠깐만요. 자, 사진 찍었어요? 자, 연꽃말이야, 홍시, 곰말이야, 마왕. 아까 랜덤 서비스 한 개까지 하면은 합이 다섯 개 10만원. 아유, 다, 매, 이게 얼마씩이야? 제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연꽃말이야. 홍시? 뭐, 아유, 세상에. 그쵸? 곰말이야도 비싸. 자, 곰말이야 비싸. 자, 하나 더 추가해서 다섯 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3번. 자, 사진 찍으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찍어요? 그 볼륨 버튼과 온오프 스위치를 동시에 누르면, 사진이 찍혀서 갤러리에 가서 보면 됩니다. 마리아 금무지, 금무지, 금무지. 호주 핑크, 트로이. 오, 트로이 비싼데? 아유, 연꽃말이야? 아유, 세상에. 랜덤 아까 봤던 애 하나. 그럼 합이 다섯 개가 10만원입니다. 3번 세트였습니다. 아유, 제가 다남다육 후들갑 때문에 지갑이 그냥 열렸단께. 자, 4번요? 사진요? 사진, 가시는 아직 안 보여도 되지요? 보여야 돼? 마왕? 아유, 바손? 연꽃말이야? 블랙 아리스? 랜덤? 옆에 보여요? 랜덤? 자, 4번. 다섯 개 결제 시 10만원. 그리고, 예, 요 정도 저희가 이제 마왕 같으면, 이 정도 굳히면 제 거를 최소한 겨울 두 번에서 세번 이상 놔야, 다글다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예, 내거다 풀이에요. 아유, 가만 그래요? 다 그래. 다 이제 완전 딱딱이, 딱딱이, 딱딱이. 자, 되셨고. 자, 그 다음에, 여기. 5번 세트 갑니다. 곰말이야? 예, 야생말이야? 그 다음에 원종 에보니 트로이. 아이, 트로이가 좋네. 트로이 비싼데. 랜덤까지 하면은 다섯 개가 10만원. 어우, 끝내주죠? 끝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예, 6번 세트. 야, 는 철화야. 말이야, 철화. 프랭크. 제이드 스타? 제이드 스타? 말이야, 금.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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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 아유, 땀이 들어가서. 6번 세트 10만원? 추가적으로 랜덤 서비스까지. 자, 아유, 너무 좋네. 그 다음에, 자, 여기. 자, 로제요. 원종 슈퍼클론 로제. 오, 세상에, 곰말이야.
SP? 런, 야가 곰마리아요? 예. 아, 얘가 원종 슈퍼클론 로제. 곰마리아 SP. 아유, 자. 그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서비스. 7번입니다. 사진 찍어요. 하나, 둘, 셋, 찰칵. 합이 다섯 개 갑니다. 자, 아유,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8번 세트. 어머, 세상에, 도감마리야. 도감마리야. 마왕 도감마리야. 그 다음에 하트 초이스. 예, 맞아요. 허니핑크? 허니핑크가 얼마나 비싼데요? 랜덤까지 하면 다섯 개가 10만원. 8번입니다. 사진 찍었죠? 자, 그 다음에 9번. 어우, 자, 어우, 헬리야. 야가 SP요? 어유 이뻐라. 이름이 뭔, 야, SP라는데 이름이 뭔가 그래. 예전에는 다,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그런 거죠. 이제 판매를 SP가 했어. 그러면 내가 지어주고 싶은 이름을 지어줄 수는 있으나, 농가에서 수입업자가 SP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농가, 여기, 여기서 이름을 다시 짓진 않습니다. 예, 대부분 농가에서 유통하는 이름이 지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SP는 SP고, 혹여 내가 이뻐서 뭐라고, 빨강마리아라고 질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그렇게는 안 한다는 뜻입니다. 자, 9번 세트. 아유, 좋아라. 이뻐요? 가까이 가봐. 아유, 이렇게 홀릭을 한다고 할까봐. 자, 9번 세트였죠? 자, 그 다음에 10번 세트. 아유, 10번 세트요? 맞아요. 자, 이렇게. 예, 어우, 10번 세트, 슈퍼클롱, 패션, 어우, 마리아 금. 맞네, 금, 금 맞네. 금 맞죠? 금 맞아, 마리아 금. 어우, 세상에, 금 맞아. 야요? 로제, 로제. 아까도 로제 봤죠? 10번 세트이고, 가격은 10만원, 랜덤까지 하면 합이, 예, 다섯 개. 자, 랜덤 한 번만 보면서 오늘 여기,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 예, 여기 10개 준비 다 되어 있죠? 그러면 제가, 예, 보고 계셔요. 나 맛있는 시원한 물 한잔 먹으면서. 아유, 좋아. 그러면서, 여기 이어서 조금 더 소개해드려야지. 자, 이어갑니다. 자, 얘요, 레드 티아라. 예, 어우, 사이즈요? 16만원. 사이즈 갑니다. 14cm 정도 되고, 층수요? 예, 약, 8cm. 아유, 자, 그 다음에 얘요? 물어봐야 되겠네. 가격이. 왜 안 쓰는데요? 자, 레드티아라 가격은 한번 물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원종해보니 슈퍼클롱도 가격 물어보세요. 자, 그리고 제가 잠시 뒤로 한 바퀴만 돌을게요. 어우, 관암다육이, 예, 블루드래곤에 그냥 맺혀. 아유, 세상에, 이렇게 큰데. 내가 그때 19년도에, 여기, 입장이, 요렇게 하나, 둘, 세 개, 요 정도만 사이즈 갖고, 그때 45,000원 했거든요. 근데 크고 보니, 2년 또 겨울 두 번 나고 보니까, 레드, 블루드래곤하고는 전혀 틀린 애기가 나왔다오. 그러니까, 너무 애기는 사실 얼굴이 바뀌어가지고, 누가 봐도 블루드래곤이 아니에요. 아유, 세상에, 진짜 이쁘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구독자님들 영상을 보시면서 돈 주고 사냐 안 사냐, 다남다육이 왜 파냐, 뭘 잘했냐 잘못했냐가 아니고, 우리는 늘 구경만 합니다. 버킷리스트에. 그래서 내가 블루드래곤이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면은 내가, 어머, 내가 본 블루드래곤하고 다르네,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름만 그죠? 아니면 어머, 내가 블루드래곤 그때 5만원에 봤는데 여긴 더 비싸네, 이렇게. 예, 이런, 우리가 말하면, 아이쇼핑? 예, 아이쇼핑 하시라는 거지. 아유, 말도 잘하지. 자, 이렇게 해서 블루드래곤까지 봤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조금만 더 제가, 어디로 가냐면, 여기, 선인장 많죠? 아버님, 사장님이, 맞아요. 선인장에 대가십니다. 선인장 그렇게 좋아해갖고, 세상에, 지금 현재 국내에서 보기 드문 선인장도 다 있고, 그리고 아프리카 식물은 또 아드님, 지금 현재 이제 사장님이 좋아해서, 국내에서 가장 좋다는 아프리카 식물 다 있고, 다육이는, 맞아요. 어머님이 종로에서 하시는데, 그보다 더 종류가 많다고 합니다. 아이, 그러니까 저 밖에는 장자호수공원이고, 혹시 구독자님들
벚꽃이요? 아유, 가을에 비올 때, 꽃필 때, 자, 개나리꽃이요. 저 구독자님이 살짝 계셔서 마스크는 쓰셨지만, 자, 아유, 자, 장자 호수공원 있고, 옆집에 재즈 음악이 흐르는, 예,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서 예, 구독자님들께 영상을 예, 담고 있습니다. 다남다육이요? 재밌잖아요. 그렇죠. 어느 구독자님이 저한테 오늘 또 얼마나 멋진 거 보러 다니냐고 좋겠다고. 부럽죠? 적성금요? 아우, 깻잎 적성금도 다 있네. 제가 가격을 말하는 건 못하면 한번 물어보세요. 환연마. 예. 몇달 전에 들어온 아이들 다 뿌리가 내리고 있죠. 자, 그다음에 얘가 와인인데 이렇게 이런 아이들도 있네. 자, 그다음에 피델리오. 다남다육도 피델리오 다 뿌리 잡혔죠? 6만 원. 연꽃말이에요? 어휴, 이뻐라. 4만 원. 네, 좋은 걸. 아,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기 그 가시와 다육이 마을은 혹시 저처럼 이렇게 초보였다가 가게를 하셔서 아우, 나 물건을 어디서 할까라고 하시는 수량이 많은 네, 맞아요. 그런 분들은 따로 문자 주시면 따로 네, 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 블랙성. 왜냐면 그 아버님이 그 얘기 다 해야 되겠다. 오해하시니까 갑자기 또 그런 말을 왜 하냐고. 아버님이 너무 오랫동안 다육이 생활을 하셔서 그 농장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아드님이 조금 이제 군대 갔다고 이럴 시절에는 아버님 혼자서 힘드시니까 그냥 안 했는데 지금 이제 아드님이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대량으로 출고를 한다고 합니다. 추라, 추라, 추라. 예, 그래서 구독자님, 그, 가게죠, 가게. 매장에 조금씩 그, 드릴 수 있는 양은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자, 얘요? 헬리아, 20만 원. 어우, 괜찮죠? 그 다음에, 아메스트로, 12만 원. 괜찮았어요? 어유, 끝내줬어요? 아유, 뭐, 프랭크 슈퍼클롱? 6만 원. 대단합니다. 자, 여기 아메스트로 12만 원. 어우, 저희 구독자님 중에서 이렇게 붉은 계열을 가장 선호한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그 다육맘 중에서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어우, 야, 이름이, 야, 진짜 멋있죠. 블랙퀸. 털금이요? 어우, 세상에. 펄금, 펄금. 블랙퀸 펄금. 멋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여기까지 왜 왔냐면, 영상 맞아요. 아유, 자꾸 끊긴 뭘 끊어, 영상을. 갈 때까지 가야지. 유아독존 이거 보러 왔어. 진짜, 채널 조금 보신 분들은 알죠? 얘가 얼마나 작았는지.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작았었어요. 원종의 보니 슈퍼클론. 원종 미국 프랭크. 아유, 원종 미국 프랭크 20만 원. 얘가, 똥! 환영. 뚱땡이 해보니. 아유, 자, 재밌죠? 재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 가시와 다육이 마을에서 영상을 구경했습니다.